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지상에는 각 시대별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세상 종력적으로 명예를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강압적으로 노예처럼 학원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아이들을 부모의 그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한 아이들의 그 자질, 아이들의 재능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이를 수단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자녀가 있고 책임지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어머니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단연코 야곱의 아내 레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레아라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야곱 남편은 원래 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14년을 처가살이 종살이 하면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레아라는 이 여자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대로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덜소의 모습이라면 대단히 보기가 흉측하고 그리고 여자의 이미지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되었을 때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낼 때에 신부가 들어오는데 누군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라헬이 들어와야 하는데 첫날 밤은 친정아버지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소박을 맞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레아, 이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우울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못난 것 때문에 늘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하룻밤 지나자마자 소방맞은 여자, 그는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거의 결혼하다시피 해서 부인이 되었지만 훗날에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녀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 복은 받지 못했지만 특별히 자녀의 복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한이 많은 어머니, 상처 많은 어머니,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못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에게는 첫 아들이 되겠습니다. 루벤이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시몬이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레비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는데 이 사건이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입에서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기구한 운명으로 이 기구한 일생을 살아왔고 나는 한없이 상처받은 사람이고 너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의미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은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찬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너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 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레아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 제사장 제도가 시작된 것은 모세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난 후에 40주야를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은 아론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아론이 누구냐면 바로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아 몸을 통해서 셋째 아들 레위가 태어났고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그는 레아의 셋째 아들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후에 당대의 제사장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약 150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바로 이 아론이 누구냐면 레위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로부터 최초에 세워진 제사장 제도는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금도 저 유대 민족들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 집안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자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리입니다. 1500년 동안 최소한 누가복음 1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이 집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대를 이어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축복이 바로 유다의 축복인데 이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유다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왔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12 아들들 가운데 너는 찬송이 되어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너는 여호와를 찬송한 자가 되어라. 가장 뛰어난 자.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를 가리켜서 그 당시 12 지파에게는 그 지파별로 각자 그 지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나귀를 그림을 그리는 지파도 있었고 그런데 유다의 지파를 가리켜서 너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는 유다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자, 수사자 그리고 사자 새끼라 말은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중에 가장 왕성하고 용감 무쌍한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왕입니다. 밀림의 왕은 사자입니다. 가장 용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실제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최고의 일등 공신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그를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왕입니다. 유다 집안에서 왕들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열 왕들이 쭉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바로 유다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너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실로. 바로 실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1.1억이라도 틀림없이 그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학원 저 학원을 보내면서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것이 최고의 출세하는 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이 아이는 분명 탈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반드시 그 자녀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좋은 어머니 밑에는 그 부모님 밑에는 반드시 좋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을 입을 때 겉옷에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 흉패가 있는데 12개 보석을 다는 이 판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우쪽에 맨 위쪽에 맨 앞에 한 개의 보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이 무슨 보석이냐면 홍보석이라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이라는 보석인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오뎀이라는 그런 보석입니다. 오뎀. 우리가 서열로 보게 되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열두 개를 가슴에 달 때에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러면 먼저 태어난 순서로 보석을 달아야 됩니다. 가장 앞에, 가장 윗줄에 그러면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야 되고 두 번째가 시몬을 상징하는 보석, 세 번째가 레비를 상징하는 보석, 네 번째가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홍보석이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오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무슨 보석을 상징하냐면 이 보석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붉고 풍성합니다. 마치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 저 집안이 불같이 일어난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오뎀 보석을 보고 있느라면 무엇이 풍성 축복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보석을 가지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대단히 구하기가 어려운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자녀 가운데서 여러 명 자녀를 두고 있어도 이런 오뎀, 홍보석 같은 자녀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가장 먼저 네 번째를 첫 번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가버립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때로는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보다도 갓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업 이제 채 시작한 사람이 나는 10년, 20년 사업을 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더니 나보다 앞서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운명 팔자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느님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기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합니다. 항상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기업에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사업도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를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으로서 물거품처럼 사그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유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정 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이 자녀가 내게 주신 이 생명이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다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뒷바라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풍성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이 아이가 세계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가정은 바로 여러분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다가 과연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 자손의 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손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만 4,6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만 4,600명. 성경은 유다의 자손 수를 왜 하나님은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민수기 1장 27절에 7만 4,600명 유다 자손의 수를 말씀하신 후에 약 40년이 흘러갑니다. 40년이 흘러가서 난 후에 민수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만 6천 500명으로
이 유다의 자손수를 또다시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40년 사이에 몇 명의 자손이 더 번성했느냐면 1900명이 또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섯 가지 축복을 주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생육이란 말은 한자에 보게 되면 날생 기를 육자를 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건강하게 잘 길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 성경이든 어떤 성경을 보아도 한 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1대로 세울지니라. 제1대라 말은 가장 앞에 세워라. 넷째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번째 태어난 이 아들을 가장 선두에 세웁니다. 무슨 일인지 앞에 나가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합니다. 위에만 있게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상상 하나님만 찬송하는 이런 자녀로 잘 길러내는 부모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라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으며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열 가지 찬송하는 사람이기는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바닷가에서 서게 되면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무섭다고 해서 배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5대양 6대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도전입니다. 피하면 안 돼요. 파도를 피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지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험난한 고난의 파도가 있어도 인생 역경에서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쓰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그리고 16절 그리고 20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출애굽기 15장 2절은 찬송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갔던 다 수장해서 몰살당할 수가 있고 뒤로 돌아섰다가는 애굽의 칼날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가르실 때에 이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이 어떤 뜻인가 아세요? 내게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의 길이 열리는 역사, 이 자리에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자리. 오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의 찬송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소년 다윗이 악기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사울 왕의 몸에 악령이 들어있습니다. 악귀가 들어갔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사울왕을 무척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옆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악령이 사울왕 몸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찬양 중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내 가정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속에 내 남편을 괴롭히는 번민과 고통, 괴로움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내 가정의 모든 가족들 몸속에 더러운 영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내 가정에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찬송할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찬송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르는 그 찬송 속에 그 자리는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는 자세,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찬송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 민족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위기 일발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적진 속에 적군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워서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찬송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면 원수 마귀들이 나를 건드리질 못해. 하나님께서 다 자신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열왕상 3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들이 사막길을 일주일 동안 걸어가다가 물이 바닥에 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 없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군사들에게 물이 다했을 때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이 기근으로 이 사람들은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금은고는 찬양하는 사람을 불러오소서. 찬송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악기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실은 열왕상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 권세의 손, 권능의 손. 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 때 열왕상 3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음산한 곳입니다. 골짜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 심령 골짜기가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늘 걱정과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 한 방울로 나지 않는 메마른 이곳에 내 심령 속에 개천을 파라 말합니다. 은혜의 개천을 파십시오. 도랑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랑을 만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도랑, 감사의 개천을 팔 때에 성경 놀라운 사실은 열왕상 3장 20절에 물이 한두 방울이 아니라 사막에서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사막에 흐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찬양할 때에 내 인생에 갈증 맞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 마음에 다시는 갈증이 없도록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지으신지 아세요? 그냥 이 땅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출세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따라하세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섯 군데 찬송의 축복, 신약에 와서 다섯 군데 찬송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희들이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찬송해요. 절대 찬송하는 입술에서는 세상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그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인수 안전병이 된 자를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주저앉아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 찬송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내 가정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일어나고 내 신앙이 회복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생활에 주저앉았던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이 시간 찬송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여덟 번째 찬송의 축복은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착구에 채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럴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묶여있던 착구 풀어져버립니다.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내 가정에 묶였던 게 다 열려지고 닫힌 것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진은 땅을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이 진동하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아홉 번째 계시록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찬송은 누가 부릅니까? 성경 그대로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기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더라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세요. 천국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을 합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찬송해요. 이 땅에도 천국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찬송합니다.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은 찬송할 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따라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에, 전 성경에서 입술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시간 특별히 찬양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늘 찬송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여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다가 되게 하시고 설하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유다와 같은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서 늘 저에게 전도를 했지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에 천식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확실한 간증을 위해 직접 병원에 문의해서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알레르기 학회 상도 받고 세계 등록이 된 천식 명의를 만났지만 천식은 낫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할 난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천식 악화를 막기 위해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관리와 투약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가 함께 관리해 나가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 이론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힘든 병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천식으로 기침이 심해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늘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 청소기, 침구 청소기, 로봇 청소기, 흡입 능력이 좋은 알러지 천식 예방 청소기를 따로따로 구입해 청소기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 천식에 도움이 되는 모든 가전제품도 이용하며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천식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환절기 때 또 감기 걸렸을 때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기로 인해 계절마다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한 시간마다 기침을 하고 혼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늘 몸을 챙기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늘 누워있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또한 가래가 끓고 콩콩대는 소리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과 코에는 항염증제 흡입기를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경구약으로 비상감기약, 천식치료약을 꾸준히 투약했습니다. 천식에 좋다는 모든 민간요법, 배즙, 도라지차, 오미자차를 수년 동안 직접 담궈 먹었습니다. 또한 광교산도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시간 이상 기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너무도 싫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심하고 힘든 천식 환자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던 중 TV로 금요철야 방송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화강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방송인데 마음에 끌려 남편과 함께 보면서 화강교회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때도 기침이 나올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중에 기침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수양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언니가 기도원 원장인데도 무언가에 이끌려 언니랑 함께 수양관에 갔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2013년 9월 1일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중 어느 날 감기로 인하여 열흘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안수기도가 너무 절실했습니다. 수양관에서 목사님께 기도받는데
목사님, 제가 천식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은 제 목에 한 손은 머리 위에 얹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천식이 완전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모습을 통해 온 가족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생명의 주여 여호와 받으시옵소서. 너희 소신 하시나 나 기억합니다. 교회 생활에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에 널 믿고 왔소서. 주셨던 구원대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눈에 지키던데 속의 생활에 이곳을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도 하소서. 우리가 처음 생명에 주께로 옵니다. 믿음도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종의 생활에 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널 믿고 하소서. 더마셨다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종의 생활의 기운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널 잊고 하소서. 나의 생각에 내 심금을 한가하여 찬송을 들려도 흘러 주에서 나의 사모하여 일도 주 예수 군대세 주를 보호한 자
봉사 흑심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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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늘 함께